지난 6월 23일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 리사이클 기업인 북미 루프인더스트리사에 투자를 결정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웹엑스를 통해 비대면 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투자로 SK종합화학은 루프인더스트리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인 폐중압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폐중압 기술이란 오염된 페트병이나 소각이 불가피한 폴리에스터 폐섬유를 저온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인데요. 화학적 분해 기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죠. 저희 새로운 비전은 그린 솔루션을 통해 플라스틱 순환 경제와 친환경 확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유사의 기술이 우리 SK의 비전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종합화학은 루프인더스트리사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재활용 페트 생산, 판매 독점권, 그리고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게 되는데요. 양산은 2023년 안에 연산 8만 4천 톤 규모의 폐섬유 및 유색 페트를 처리하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설비 건설에 착수해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 4곳에 재생 페트 생산 설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사의 투자가 완료되면 아시아 지역에서만 연간 40만 톤 이상의 폐 페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 페트병의 총량인 30만 톤을 모두 재활용하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SK종합화학은 다양한 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며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파트너십을 체결한 미국 브라이트마크사의 열분의 기술과 이번에 투자한 룩사의 해중학 기술, 그리고 앞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서 SK종합화학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지구적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SK종합화학.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